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크린앤사이언스라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기청정기 필터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제 한 50만 대 정도에서 2020년도에 350만 대로 거의 6년간 이제 7배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이 되게 한정적인데 크린앤사이언스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전력난에 따라 이제 공장 가동률이 이제 좀 저조해서 이제 관심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겨울을 앞두고 이제 라니냐로 인해서 이제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이 되는데 뭐 중국이 뭐 올림픽이다 뭐 이렇다 해갖고 지금 공장 가동률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중국 GDP가 조금 많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석탄이나 이제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이제 일부 완화되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 미세먼지가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조금 핫하기도 했지만 이 종목이 사실 올해는 재미를 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작년에 이제 마스크 생산 설비에 신규 투자를 했었는데 요 마스크가 공급이 되게 과잉됐었죠. 한때는 뭐 당당 뭐 몇천 원도 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약 7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지금 작년과 올해 2분기에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마스크로 인해서 이제 손실 부분은 이제 이 영향으로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동사 이제 주력 제품인 이제 가정용 필터 매출이 해가 갈수록 성장 중이면서 내년에 이제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동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우하향을 그리다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딱 여기서 이제 곧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확인이 돼서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딱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매수 가격대지만 현재 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가격대도 매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크린앤사이언스 소개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